지금 제가 더 표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바로 참다운 연불, 참다운 연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참다운 선과 연불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인들 죽어서 연불을 외면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연불에 대한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연불을 하근 중생이 한다. 참선은 근기가 높고, 근기가 수긍한 사람들이 참선하고, 연불은 공부도 않고 미운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연불을 폄해서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연불 말씀을 제일 많이 했단 말입니다. 200부 이상, 책 본서로 몇천 군데지요. 200부 이상 가운데서 연불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불이 방편연불과 또는 진실연불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 아미타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사님이 저 밖에 계신다. 밖에 계셔서 우리가 부처님을 간절히 연불하면 그것은 우리한테서 돕는다. 이것은 이런 연불은 방편연불입니다. 이런 연불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꼭 하시고 싶은 연불 공부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잘 새기셨습니다. 연불하는 방법이 방편과 진실이 있습니다. 방편 연불을 모신 거 하면은 부처님을 자기 밖에다 두고서 나와 부처님은 이제 다른 것인데 내가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원 드리면은 부처님 나를 돕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 연불인 것입니다. 참다운 진실 연불을 모신 거 하면은 진실한 연불은 이것은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본래 면목, 내 본래 생명 자리도 역시 똑같은 법신 보신 것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나와 마음 자리, 마음 바탕은 똑같, 조금 차이가 없습니다. 강도나 내 마음이나 마음 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마음 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겉만 차이가 있어요, 겉만. 상만 차이가 있지 본성품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체 존재는 나나 너나 상이나 넷이나 하나의 곤충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했다는 바탕으로만. 어떤 거품이나 어떤 파도가 다 똑같이 물을 바탕으로 했듯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모두가 다 불성이라는 부처님을 바탕으로 했단 말입니다. 대성과 소성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 소성들은 아, 모두가 텅텅 비어 있다. 허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소승인 것이고 말입니다. 법계 연기라 같은 인연법도 진여불성이라 일체 만유가 진여불성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야 참다운 대승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것저것 합해서 갔다가 내가 생겼다. 이것저것 합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소승적인 이것은 연기법인 것입니다. 참다운 대승 연기는 그러지 않고서 법계 연기, 전의 연기라 진여법성이 만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도 진여법성이 되고 달도 해도 하나의 곤충도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진여법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에너지가 안 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모두가 다 궁극적인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어떤 것도 궁극적인 본성품은 진여법성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논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진여법성을 못 보는 것이고 성자는 맑은 눈으로 해서 그놈의 원수 같은 탐욕심, 그 원수 같은 그런 진심, 원수 같은 그런 무명심, 그런 마음만 거둬버리면은 우리도 허위 지어버린 진여 법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인간이 비로소 삼다운 고향에 들어가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한말로 말하면은 이러니 폐지하면은 여실지 사십니다. 우리 마음을 참다우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나쁘다. 내가 좋다. 나는 제법 양심 있는데 이러지만 우리 중생은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째 모르는 것인가? 우리 중생은 우리 성품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알더라도 자기를 겉만 알지 자기 본성품을 모릅니다. 남의 성품도 모르고 내 성품도 모르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성자의 맑은 눈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받아든다 하더라도 어떤 고도한 현미경 속으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품, 우주의 본성품, 불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진료가 있는 상대성의 그런 한계에 있는 공간성에 있는 그것만 과언 한단 말입니다. 우리 범부라는 것은 인과율에 제한되고 또는 시간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그건
지금 아는 것이지 진료가 아닌 참다운 세계, 참다운 생명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그 세계는 삼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과 땅 모아져서 모아진 힘으로 해서 우리 번뇌가 녹아서 말입니다. 탐욕심이 녹아지고 또는 진심이 녹아지고 힘이 녹아져서 청정무비한 맑은 그런 우리 정신, 이것으로만이 영원적인 참다운 자기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실히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의 실상을 여실히 한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참다운 불성에서 왔더니 불성 모르고서 인간의 행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두고 아무리 자물이 발버둥 쳐도 역시 진리를 모르고서는 전쟁과 또는 갈등과 분열은 끝이 차이가 없습니다. 마땅히 진리를 알고서 진리에 따라야만, 우주의 도리에 따라야만 이 참다운 행복,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고 합니다만은 새로운 사고도 역시 참다운 새로운 사고가 되려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중도 실상, 참다운 부처님 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참다운 새로운 사고가 됩니다. 마음은 소금과 같이와 같이 텅비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문에 외일되게 그냥 남 미워하고 남 좋아하고 말입니다. 딱 갇혀있는 우리 중생 마음은 지금 번뇌에 딱 갇혀있습니다. 우리 중생 마음은 지금 감옥생활입니다. 우리 중생은 욕심의 노예, 또는 탐심 노예, 진심 노예, 우리 마음은 지금 노예입니다, 지금. 참 복심이 노예고 중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문을 때 이 순간에 벌써 우리 마음을 딱 해방을 시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은 지금 욕심에 갇혀있고 또는 진심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내 본래 마음은 청정하고 광대무변하다. 이와같이 내 마음은 허공 같을 때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허공 같습니다. 광대무변하다 말입니다. 내 마음, 네 마음 다 모두가 허공같이 다 트여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소중한 마음, 자기 소중한 마음 모르고 죽는 같이 원통 일이 없습니다. 몇억 대, 몇십억, 몇백억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 내가 모르고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사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존을 아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아는 것에 따라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할래나 못하나 그 마음은 모두가 다 이것은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을 때 조금도 흐림도 또는 때도 없는 높고 크고 또는 값도 없는 그런 소금 같은 그런 마음 세계를 부처님 이름으로 하면 이것은 청정법신 조야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세계, 그런 청정법신 조야불 같은 마음 세계에 해나 달보다도 훨씬 밝은, 훤히 밝은 그런 여러 가지 본들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자비도 행복도 지혜도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 세계는 그냥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같이 비어있는 그 세계에 말입니다. 행복도, 지혜도, 자비도 뜻도 같은 것이 꽉 차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이나 각 도인들은 자비나 지혜나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은 사실은 무한대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무제한적인 그런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는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로 하면은 이것은 원만 무엇이 노사라 부린 것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광대무변한 자리에 일체 공덕과 지혜 꽉 차 있고 또는 일체 존재는 나나느나 또는 곤충이나 또는 그야말로 원자나 또는 별이나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결국은 하나의 거품이나 같습니다. 바다에 비기면은 광대무변한 바다의 크기는 이것은 법신이고 말이에요. 법신이고 또는 바다에 꽉 차 있는 물 이것은 하나의 보신이고 말입니다. 그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품이나 물결은 이것은 산이나 내시나 또는 사람이나 모든 존재 같은 그런 하나의 이것은 사신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달 전체는 이것은 법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법신인 것이고 또는 달 광명 그때는 보신인 것이고 또는 달 그림자는 화신인 것입니다. 하나의 달이 형상 밝아서 중천에 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시냇물이 백요 천요 두만강 또는 한강 또는 그야말로 금강 양산강 이런 게 넷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넷이 망했지만은 다리 하나가 떠있으면 모두가 다 네 마당 다 다리 큰 사람 똑같이 비춰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연 따라서 하나의 종생이 이루어지면 그런 종생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부처님의 광명을 다 우리가 나누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종생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광명이 화신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종생 스스로가 달라고 못나고 화장도 안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차가운의 부처님같이 훤히 빛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나가 중생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중생 다음에는 중생 뒤에는 훤히 다 온당히 빛나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못 본단 말입니다. 차가운의 부처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생이나 모두가 다 광명이 빛나 있고 사실은 중생 스스로가 바로 광명화신단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다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가사 산소가 수소와 합해진다 하더라도 산소 수소의 성분이 그냥 변동은 안 됩니다. 또는 산소나 수소나 그것이 갖다가 이제 그것이 한 전자나 중성자나 그것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산소나 수소가 된다 하더라도 점사나 전자나 중성자나 또는 그런 것이 그냥 변동이 그냥 되어버리지 않단 말입니다. 또는 에너지가 또는 전자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 수소가 변동 없단 말입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뭐든지 간에 어떤 현상을 나타내든지 간에 에너지 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이 불성 스스로 인연 따라서 사람이 되고 또는 하늘의 별 되고 한다 하더라도 불성은 조금 더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살라고 못나고 했다 하더라도 불성은 조금 더 변동이 없으니까 불성을 볼 수 있는 부처님이나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선이 불성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광명 빛나는 보신의 바다에서 내가 사고하는 좋다 굳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눈으로 보이는 해나 달이나 내시나 산이나 또는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사람이나 곤충이나 모두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부처님 바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거품을 갖단 말입니다. 광명이 파도나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역시 너도 역시 모두가 다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절에서 아침에 장엄연불을 모십니다 하면은 장엄연불 그런 가운데서 아미타불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일시비인만 도마주기 무한극수라 도마주기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도마는 마치 이것은 하나의 그 삼바트 삼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대바트 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바트 대가 많고 또는 삼바트 삼대가 많듯이 말 도마주기 무한극수 그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수란 말입니다. 도마주기 무한극수 일시비인만 9500이다. 일시비인만 9500 본명동암이 타부르다 말입니다. 본명동어라 같은 이름 결국은 같은 성함 타부르다 말입니다. 지금 부처님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시는 몇백 명 되는 우리 부처님들이 모두가 다 암타부릅니다. 다만 중생은 못 보고 성자는 본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뭐 되든지 간에 산소가 되나 에너지가 갖다 뭐 되나 사람 몸을 구성해서 우리 사람 몸같이 보이나 에너지란 차원에는 조금 있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제로를 천만 번 고본다 하더라도 제로는 제로입니다. 에너지가 뭐든나 에너지가 어떻게 운동하나 어떻게 진동하나 빨리 진동하나 또는 느리게 진동하나 에너지는 조금 더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성질이 말입니다. 사람 되나 개가 되나 소가 되나 복사가 되나 조금 더 그때는 불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성을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참정 불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부처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눈으로 봐서 우주를 보는 그런 견해,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 눈으로 봐서 사람 어떻게 볼 것인가, 우주 어떻게 볼 것인가, 부처님 눈으로 본 우주관, 인생관이 바로 여기 있는 보리관 근본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생하고 또는 멸하는 죽었다 살았다 하고 모든 이런
현상적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불신, 모두가 다 마음, 부처라는 말이나 마음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은 내 마음, 우리가 쓰는 마음이 남들 미워하고 좁은 것이지 이 마음의 근본 마음은 부처와 더불어서 같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또는 물질도 역시 내내야 근본한다 마음이란 말입니다. 물질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세상의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이 따로 있다, 금이 따로 있다, 또는 다이아몬드 따로 있다, 다이아몬드가 따로 있다, 또는 뭘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을 세우는 것이니까 다이아몬드는 좋고 또는 갖다 철은 나쁘고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은 똑같아. 근본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나 철이나 무쇠나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근본은 다. 다만 그것이 진동 정도, 운동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근본을 못 보는 것이니까 우선 상만 봐서 다이아몬드는 좋고 철은 나쁘겠지요. 근본을 보는 것이 성인인 것이고 겉만 보는 것이 중생입니다. 따라서 근본을 볼 수 있는 안목, 부처님께서 보는 청정한 인생관, 이것이 여기는 바와 같이 보리반 근본이랍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 바로 부처라. 마음의 본바닥, 본바닥은 법신인 것이고 본바닥에 들어있는 일체 공덕은 이것은 보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 이것은 사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인연의 바퀴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아직은 이것은 인연법의 이것은 얄팍은 풀입니다. 인연법은 모두가 다 부처님과 불성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것이나 불성이거니 인이나 여이나 모두가 다 불성입니다. 따라서 불성 가운데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모두가 다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옆에 사람 또는 나와 옆에 사람 말입니다. 미운 사람은 고운 사람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의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절대로 원수와 나와 가사 어느 누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도 역시 딱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못 본단 말입니다. 단순히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의 관계가 단순 관계가 아니라 바로 딱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는 결국 우주랑에서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고 또는 그런 법문을 가장 압축된 법문으로 해서 이른바 어려운 말로 하면 변증법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 세상, 가장 절대적인 세상은 이것은 법신인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이비나 재해나 일체 공정부터는 보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일어나는 결국 일체 현상은 화신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화신 가운데 하나입니까? 요하치 우리는 하루에 몇 번도 변해서 이렇게 불교 인생관, 불교 우주관을 갖다 변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관찰하는 이것이 내가 부처님을 느끼면서 하는 바른 연불인 것입니다. 부처를 밖에다 설정하지 않고서 바로 우주의 실상 또는 나의 실상을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음미하면서 하는 연불, 이것이 바른 연불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본질, 우주의 본질을 안따라는 공부가 참선 공부인 것입니다. 참선 공부와 일반 공부와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 공부는 말입니다. 현상에서 그저 애써서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점수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일반 공부 것이고 참선 공부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닥을 딱 느끼고서 본 성품을 딱 느끼고서 본 성품 그 자리를 우리가 안따라한단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본 체성을 갖다가 딱 느끼고서 본 체성을 안 떠나려고 애쓰는 공부가 이것이 참성공부란 말입니다. 이목고 이근의 화두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뜻앞의 잔나무라든가 또는 그런 화두는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근본 자리를 안 떠나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조교 스님한테 가서 어떤 스님 내가 야시 부리고 부처가 무엇인가? 뜰앞에 잔나무니라. 애쓰고 부채를 찾고자 해서 부채가 무엇인가 물으니까 뜰앞에 잔나무니라 말입니다. 부채를 묻는 그 사람은 부채는 그냥 신통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부채는 하느님같이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이렇게 부채를 갖다가 밖에서
부호는 그런 마음 가지고 물었겠지요. 그러나 깨달은 도인 조주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말입니다. 부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나 이 컵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바라보면 결국은 다 부채 아니니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모두가 부채 아니니 없다는 부처의 자리, 부처의 안목을 내 안목으로 하는 부처의 눈을 우리 눈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다 부처입니다. 우리는 번뇌로 보니까 그렇게 바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부처로 수용하고서 부처가 보는 안목을 내 안목으로 하는 공부가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원만히 반면 하든 우리가 제가 염조를 하려든 그런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 마음이 우리 마음이 나너나 천지 우주가 다 본래 부처구나, 천지 우주가 부처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참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남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외인다 하더라도 역시 그 지장보살이나 남아미 타불 밖에서 구하면 저 어디 밖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구하는 부처와 나의 한계를 가려서 구하는 그것은 방편념불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념불이 못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은 제한된 복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다. 부처란 것이 만 공덕을 갖추는지 말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으로 행복하고 영생이 된 것인데 영원은 생명, 모든 지혜를 갖춰 있는 그런 부처, 그와 나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같이 유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그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과 남의 구분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부처한테다가 머물게 하고 어느 것도 먼지 하나로 부채가 없다. 한 먼지도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진 불사라 한 먼지도 버릴 수가 없이 다 부처로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우리는 우리 공부는 그때는 방편을 떠나서 진실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이와 같이 모두를 다 불성이라고 보고 마음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사실은 방편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보통 부처님한테 해주고 구한다. 부처님한테 갈피를 우리가 이제 바란다. 그럼 기도를 모신다. 이렇게 하면 마음도 그냥 개운하고 우리가 이제 의지가 되는 것인데 아 천지가 부처구나 이러면 어쩐지 갖다 험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디가 따로 계시는 그것보다도 역시 따로 계셔서 우리를 감시도 하고 우리한테 복도 주고 벌도 주는 그런 부처님은 이것은 그야말로 참 이것은 하나의 미개한 종교의 세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부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바로 우주가 부처님인데 우주가 하나의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런 생명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으로 무한히 부사지는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나 재해나 행복은 도인들이 몇 말년 두어도 그런 자비나 행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든지 하지 말입니다. 행복스럽고 만족스럽고 덕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복을, 그런 부처님 복을 도인들이, 무수한 도인들이 몇 말년 세워서 다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행복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무한의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별도인 부처한테 구해서 행복을 받는다, 우리한테 복이 없다, 우리가 병을 낳는다, 이 정도는 이것은 그야말로 세 발의 팀 것이고 말입니다. 세 발의 팀만 또 모든 것이고 참다운 복은 이것은 정말로 참다운 나, 참다운 부처님이 그래 부사이라는 공덕, 부사의 공덕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을 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복도 부사이한 것입니다. 나와 부처님의 둘이 아니고 나한테 내 본심에 무한 공덕이 갖추어 있다 이렇게 믿고서 염불할 때는, 이렇게 꼭 믿고 염불할 때는 정말로 확신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 마음은 비약적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임종 때 가사 생전에는 그런저런 살았다 하더라도 염불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제 베풀기도 하고 이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불성을 못 보겠지요. 아무리 실주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걸로 해서는 우리 불성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공은 돼도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죽을 때에 죽을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우리 공을 다 총결산을 합니다. 남한테 많이 베풀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때는 죽을 때도 역시 그냥 그때는 그 죽는 그런 과보가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는 순간에 정말로 내 본심이 바로 부처구나. 석가모니와 또는 아미타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구나. 또는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은 내가 한 발도 안 떠나서 이 자리가 바로 금강세계구나. 이렇게 꼭 분명히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순간찰나에 우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도식도 안 오고, 그야말로 참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그래저래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후손들이 복을 안 빌어준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죽는 순간에 정말로 내 본마음이 부처다. 내 본마음 가운데는 무한 공덕이 갖추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민다고 생각할 때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피하게 되어서 그때는 그야말로 정화되어가지고서 바로 성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석가모니께서 보리수화에서 선물하시고 맨 처음에 이제 다섯 비구한테 법문을 말했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법문이 하도 유창하고 그야말로 참 진실하고 하기 때문에 또는 위험이 차있기 때문에 같이 도반들 다섯 비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 따라서 그때는 사제 법문 따라서 모두가 다 그냥 도인 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정말로 믿으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냥 벌 때문에 번뇌가 꽉 있어나서 우리 중생들은 바로 못 믿는단 말입니다. 정말 그럴 것인가? 바로 못 믿으면 그때는 바로 못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중생 마음은 바로 부처가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는 정도가 우리 정도가 그때 차이 없다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마땅히 관심을 내고서 믿을 때는 우리 마음은 기약적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비록 느끼고 있다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바로 불성인 것이고 또는 불성자리를 바로 도파한 법문이 이와 같이 도량춘문 법문이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이 바로 불성인 것을 도파한 것이고 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분석시키는 것처럼 마음이 본체는 법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법신 자리에 들어있는 일체 공덕은 것처럼 보신인 것이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체 존재는 것처럼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거 다 합은 것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나도 아미타불, 너도 아미타불인 것처럼 모두가 다 바로 아미타불인 것이고 참다운 연불은 여와 같이 바로 우주가 바로 부처님을 느끼면서 하는 연불이 참다운 연불인 것입니다. 지장부살도 관세부살도 모두가 이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 면목을 안 떠나는 연불. 연불은 바로 삼성과 연불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삼성 연불이 하나가 되는 진실은 공부인 동시에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허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불이 철저인 것입니다. 바로 알고 들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과학과의 차이 또는 종교와의 그런 우열 차이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이런 방천문색인 이런 법보와 삼신 가장 구경적인 그런 법신 거기에 들어있는 일체 만유의 고음적인 그런 보신 거기에 우러나오는 그런 일체 현상인 그런 화신 이런 진리 가지고서 비춰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미처 못 들어있으면 그때는 종교의 정도가 아직은 미숙한 것입니다. 기독교도 역시 성신이나 또는 천주나 또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 아들인 그야말로 참 그런 천자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산일체라 산일체 법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것은 다 못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 종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체계가 가장 이것이 고도한 체계인 것입니다. 일단 이런 체계를 마음에 두고서 공부를 하시면은 하루에 별수록 많이 읽으시면은 처음에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제가 정황이 병설수설한 그런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것을 되풀이해서 읽으시면은 그냥 과연 우리 마음은 부처구나 또는 마음의 근본은 갖다 법신이구나 또는 보신이구나 화신이구나 이런 것을 조금씩은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천번 만번 몇십만 번 외시면은 꼭 정말로 우리 마음이 성불을 미처 못 온다 하더라도 상사각이라 아, 정말로 내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꼭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임종 때는 정말로 비약적으로
이른바 도노에서 그냥 우리가 구제자리에 꼭 깨달을 수가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아들한테나 손주한테나 누구한테나 내 마음자리에 내가 아는 우리 마음을 가장 철저히 아는 가장 간단한 동시에 가장 깊이 아는 이 법문을 꼭 가장 큰 선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 길이해서 그렁저렁한 말씀을 해서 제가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또 역시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역시 어려운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스스로 새겨서 깊은 공부를 해주셔서 무상의 행복, 행복은 제가 허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떠나서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어떤 누구든지 간에 실업이나 정치인이나 다 진리를 외면해서는 참다운 정치, 참다운 실업도, 참다운 평등도, 참다운 자유도 없습니다. 마땅히 어느 부위가 부위든지 간에 진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서 본체를 안 여기는 본 근본 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